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좀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고요? 아,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코로나가 1년 이상을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집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뭐 지난 1년간은 거의 뭐 운동도 안 하고 집 밖에 걔를 거의 많이 안 나가고 그냥 이제 집에서 많이 지냈어요. 그리고 막 유튜버 같은 경우도 막 찍기가 싫을 정도로 마음이 좀 울적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집안에 식물을 굉장히 많이 키우잖아요. 제가 뭐 이런 간접식물도 많이 키우고 바깥에 많이 나가 있지만 뭐 제가 지금 다육이 식물도 많이 키우고 식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저거로도 만족을 못 하나 봐요. 요즘에는 계속해서 제가 꽃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꽃이. 확실히 비교를 해보면, 그쵸? 간접식물도 물론 화사하고 초록이로서 굉장히 저희한테 마음의 위안을 많이 가져다 주지만, 늘이 화사한 꽃들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제 어제 그 꽃이 그리워가지고 또 봄이 되니까 또 꽃이 엄청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꽃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꽃농장 나들이를 갔다 오면서 또 제가 이렇게 영상도 찍고 나들이를 가갖고 그냥 또올 수는 없잖아요. 거기 가면은 자꾸 집어오게 돼요. 보기만 하면 뭐 거기서 그냥 그 감상으로만 끝나고 싶지 않고 집안에 들여서 좀 화사함과 향기로 저의 또 힐링을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려고 이제 제가 또몇 가지를 들여왔습니다. 꽃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꽃을 좀 키워보려고 이렇게 이중 선반 있잖아요. 이거 쿠팡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중 선반인데 되게 예뻐요. 이게 모양이. 1단, 2단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선반이 굉장히 예쁘죠, 선반이. 지금 아직 이제 분갈이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분에다 이렇게 좀 놓놨고요. 요 봄꽃, 키워볼 만한 봄꽃을 오늘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이 중에는 제가 이제 키워본 것도 있고, 또제 눈에 예뻐서, 또 요즘에 또 핫한 게또몇 가지 있고 해가지고, 봄에 키워볼 만한 꽃을 다섯 가지 정도를 한번 추려봤어요. 가지수는 지금 다섯 가지이지만 제가 데려온 아이 포트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포트를 데려왔네요. 아, 많이도 데려왔죠? 참 손도 커요. 어쩜 이렇게 꽃을 사는 데는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식물, 다육이. 화분 사는 데는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힐링을 업을 시켜주거든요. 기분 업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제가 요 정말 화사하죠? 베고니아 꽃.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는 진짜 항상 언제나 가도 이거는 또 데려오고 싶고 데려오고 싶고 집에서는 제가 키우다 보면 이렇게 예쁘게 꽃이 안 펴요. 이제 자꾸 키워가지고 또꽃 피는 법을 또 배워가지고 또 이렇게 예쁘게 피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튼지간에 이 농원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무슨 기술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갖고 굉장히 예쁘게 꽃을 피웠잖아요. 색감도 예쁘고 저도 이거 베고니아 꽃을 몇번 키워봤지만 이렇게 나중에 잎은 많이 남는데 꽃이 이렇게 화사하게 다시 또 피기가 쉽진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제가 제라늄도 키워보고 다른 꽃을 키워봤지만 꽃을 다시 피우려면 꽃잎이 질 때마다 꽃잎을 하나하나씩 따주면 그 자리에서 또 나오는 그런 품종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요것도 베고니아도 꽃이 좀질 무렵에 그때 꽃잎을 따주고 좀 통풍 잘 시켜주고 베란다 창가 쪽에 키워가지고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통풍 많이 시켜주면 요런 예, 또 예쁜 모습의
꽃을 또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장미꽃보다는 저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가시도 없고. 진짜 색깔도 뭐 노랑, 주황, 이런 살구색, 핑크색, 핑크색과 뭐 하얀 게뭐 겹친 거 아주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색깔 두 가지 색깔을 골라왔고요. 그리고 베고니아.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하죠? 이거 애니시다. 요즘에 보면은 뭐 유튜브도 그렇고 사람들이 저희 뭐 밴드 친구분들도 그렇고 이 애니시다를 굉장히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꽃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개나리 꽃인가? 노란색? 개나리 꽃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예쁘지 않는데 이게 왜 인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에 핫하고 인기가 있어서 제가 데려오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이게 가장 가격이 세요. 가성비가 가장 비싸요. 이런 베고니아, 이쁜 베고니아보다 이걸 더 비싸게 줬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한 중품 정도 이렇게 이제 목대가 생긴 거를 데려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잠깐, 저는 이거 애니시다를 키워보질 않아가지고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키우는 법을 잠깐 이렇게 좀 습득을 했는데 요거는 좀 겨울에 한달 정도는 추위를 좀 견뎌줘야지만 얘가 봄을 인지를 해서 꽃을 핀대요. 그리고 다른 것은 뭐 제라늄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꽃을 따주는데 중간쯤에서 이렇게 꽃이 나오는데 요거는 꼭 잎의 끝에서 이렇게 꽃이 나와요. 잎의 끝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가지치기도 잘 자주 해줘야 되고 순치기 이런 걸 겨울에 많이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분갈이 하면서 더 자세한 거는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은근히 매력적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봄에만 꽃을 볼수 있다 그래요. 여름부터 겨울까지는 이제 계속 이런 파란 상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와 꽃이 이제 합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거는 이제 가장 매력적인 거는 이 애니시다 금자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레몬 향이 나요. 이게 노란색이라 그런지 향도 레몬 향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요거는 좀 특이한 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 데려왔고 애니시다 두 번째. 아 그리고 또 이거 이제 제가 키워본 거 이거 카랑코에 깐데 카랑코에의 요 겹꽃으로 된 것은 뭐라고 해요? 칼란디바예요. 색깔이 요게 이제 조금 약간 요거는 지금 약간 꽃을 거의 다 개화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제가 좀 저렴이로 사오면서 이렇게 개화시킨 거 요즘에 봄에 활짝 핀 꽃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건 데려왔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거는 이렇게 활짝 핀 꽃을 보면서 질때 하나하나씩 따주면서 또 다시 1년 내내 또 꽃을 볼수 있도록 뭐 영양도 주고 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예쁘게 또 키워볼 생각입니다. 이게 또 햇빛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통풍도 좀잘 돼야 되고 카랑코에를 제가 좀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이건 카랑코에랑 키우는 법은 똑같아요. 또 꽃이 졌을 때 꽃잎을 따주고 하면 거기서 또 꽃이 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키워본 거지만 또 예, 또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네. 봄꽃으로 추천 세 번째, 칼란디바나 카랑코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시네라리아. 그러니까 영어 이름이라서 조금 어려운데, 시네라리아. 제가 영어로도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국화과 같아요. 국화처럼 생겼는데, 근데 굉장히 이게 색감이 이게 보라색하고 찐보라색? 그런 거네 가지 색이 있더라고요. 노란색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은은한 거, 파스텔 톤 있잖아요. 요런 게 요즘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파스텔 톤으로 두 가지를 데려왔어요. 은은한 색. 집안을 화사하게 꾸며주면서, 네, 은은한 요런 색. 시네라리아. 요것도 은근히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잎도 머위 잎처럼 생겼어요. 생긴 게.
제가 이거 분갈이는 아직 안 하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분갈이를 하면서 제가 각각 분갈이를 하면서 키우는 법이라든지 뭐 생산지, 뭐 개하기, 뭐 이런 것 등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번째 시내 라리아, 이것도 한번 키워볼 만하고요. 너무 예뻐요. 요거하고 똑같은 국화과인데, 요것도 색감이 너무 예쁘고. 요거요. 똑같은 국화과예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거는 이제 큰 거를 하나 지금 제가 데려왔고요. 요거. 큰 거는 조금 가격을 줬고요. 이게 3,000원짜리예요. 조그만한 게. 근데 색감이 다 각각 다 이뻐요. 요거는 진분홍, 이거는 약간 신색인데 가운데 이게 보라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름이, 이거는 데모로 포세카. 데모로 포세카하고 요거랑 시네라리아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조금 달라요. 가까이서 보면 많이 달라요. 그쵸? 근데 국화과예요, 두개 다. 근데 요거는 또 색감이 이렇게 하나, 둘. 이것도 은근히 엄청 매력적이죠? 네, 이게 노란색도 있고, 네, 요런 색도 있고. 빨강이지만 이제 조금 더 연한 이제 빨강하고 분홍하고 막 섞여 있어 갖고 오묘한 색인데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색만이 아니고 이렇게 각가지 색을 다 보고 싶어 갖고, 그리고 큰 포트가 마음에 들었지만 큰 포트를 다 사오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이제 조그만 포트로 3,000원짜리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사오고, 이렇게 다섯 가지 색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저도 굉장히 무척 키우고 싶었고, 이게 데모로 포세카. 네, 데모로 포세카. 예쁘죠? 두 번째, 칼란디바. 칼란디바요. 칼란디바. 그 다음에 이거는 시네라리아. 시네라리아 꽃이에요. 세 번째 시네라리아, 네 번째 베고니아, 애니시다. 네. 그 중에 가장 예쁜 거는 저는 뭐니뭐니 해도 베고니아예요. 베고니아 첫 번째. 두 번째 예뻐서 데리고 온건 요거 데모로 포세카. 네, 데모로 포세카 두 번째로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데모로 포세카. 그리고 세 번째로 눈에 들어왔던 거 요거 시네라리아. 시네라리아고요. 네 번째 애니시다. 다섯 번째 이제 카랑코에는 이제 워낙 요거 칼란디바는 워낙 제가 많이 봤던 거였는데 지금 색감도 예쁘고 이 꽃이 겹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몽글몽글 그래서 데려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은 꽃을 좀 화사하게 키워보고 싶어서 거실에서 이렇게 선반도 놓고 조그마한 거 마련을 했고요. 요거는 좀큰 거예요. 제가 저거는 좀 실수를 한것 같아요. 사이즈를 잘 몰라가지고 시켰는데 굉장히 작아요. 사이즈가 요거는 사이즈가 커요. 요거 가격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둘이. 아, 저거를 두 개를 시킬 걸 그랬나요? 근데 뭐 아무튼 색깔이 좀또 예뻐요. 그래서 또 만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다육이를 밖으로 많이 뺐더니 또 이렇게 꽃을 또 이렇게 집안이 황해져 가지고 꽃을 키우고 싶어 가지고 보세요. 여기 이것들도 요 이제 뭐 관엽식물들도 너무 예쁘지만 이 꽃에 비교하니까 너무 비교되지 않나요? 네. 집안이 아주 화사해졌습니다. 화사해졌어. 집안에다가 분갈이 해놓고 감상을 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쁜 꽃들 보시면서 힐링 하는 날 되세요. 비도 오고 참 오늘 우울한 날씨였는데 꽃 보면서 힐링 하는 날 되세요.